다음 문제는 한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안에 반원의 모양들이 내접하면서 생긴 색실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오른쪽에 있는 이 반원의 중심은 당연히 이 사각형의 중점에 있겠죠. 그래서 이 점이 이 원의 중심이 되고 보조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직각이 되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도형은 4분원이 됩니다. 중심이 90도인 4분원. 그럼 이 4분원의 넓이에서 보조선 하나 연결해서 삼각형 넓이를 빼주게 되면 4분원의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남겠죠. 이 모양이 이거죠. 근데 이 모양이 하나, 둘, 요것도 자르면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가 있는 거죠.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8을 곱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8 곱하기 4분원, 여기 길이는 1이 되겠죠. 그래서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원넓이는 원래 파이였을 텐데 중심각이 90도, 360도분의 90도, 4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4분의 1 곱해주면 이게 4분원 넓이고, 여기서 삼각형 넓이.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, 1.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. 4분의 파이. 마이너스 2분의 1. 8을 분배법칙 해주면 2파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따라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파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.